4시간 동안 거기 누가 내시경 하는 거야? 아 진짜. 첫 질문 가볍게. 네. 솔직히 뭐가 더 좋나요? 축구 vs 운영. 지금요? 지금은 축구가 좋아요. 축구 원탑 vs 국힙 원탑. 국힙? 힙합? 아니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. 아, 그 정도 아닌데. 아유, 국악 원탑이죠. 다시 태어나도. 아, 다시 태어나면 나 국악 안 할 건데. 아, 다시 태어나면 저 축구선수 할 거고, 음악을 취미로 할 거예요. 나 진짜 까분다. 나 다음 생에 축구한대.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 가지기. 여러 분야에서 가지라는.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 갖기. 특출나지 않아요, 아직. 3시간 동안. 본인 인생사 얘기하기. 3시간 동안 남의 인생사. 얘기 들을래요. 얘기 듣는 거 재밌는데? 3시간 동안 목 쉬어. 인간 문화재 내기. 음원차트 탑10 안에 들기. 음원차트 탑10 안에 들기. 인간 문화재에 대한 욕심은 저는 없어요. 국악 4시간 동안 부르기. 국악 내시경 한 번. 국악 내시경 한 번 하기? 그게 어려워요? 아, 그거 어렵나? 참나. 아, 나 국악 내시경 해볼래요. 국악 내시경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. 국악 4시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, 진짜. 그런 질문 좋다. 그런 터무니없는 거. 축구 직관 가지는 남자 vs 인류 공연 같이 보러 가는 남자. 축구는 저 혼자 봐도 재밌어요. 근데 미녀는 어쨌든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그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사람들 진짜 내가 축구에 미쳐있는 줄 아는구나. 미치긴 했지만. 평생 음악 안 듣기. 평생 여행 안 가기. 와 진짜 어렵다. 음악 안 듣기. 근데 나 돈 어떻게 벌어? 나 어떻게 살아? 그러면 여행 또 못 가는데? 나 음악 들어야 돼. 음악 들어야 돼요. 저. 타인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지소연의 축구 능력 vs 청아의 춤 능력. 와. 저 진짜 청아 씨 진짜 좋아하거든. 현재로서는 축구를 선택하죠. 춤 춰서 제가 뭐 어디에 자랑하겠습니까? 자랑할 때 많죠. 저 지금 소속돼 있는 팀이 두 개나 있는 걸요. 아, 그 정도 하면 진짜 행복하긴 하겠다. 평생 한 번만 입기 vs 평생 사극 말투로 살기. 사극 말투로 살아야지 뭐. 한복 입고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. 나 혼자. 그리고 저는 종종 사극 말투를 써요.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하겠사옵니다. 알아서 하시지요. 씻었는데 냄새나서 안 씻고 다닌다고 소문나기 vs 동안 안 씻기. 씻었는데 향수 못 뿌리고요? 아 그러면 5일 동안 안 씻어야지. 그리고 뭐 그게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을. 쌈소 vs 치맥. 완전 치맥이지. 저 소주를 안 좋아해요. 치킨 너무 좋지 진짜. 치킨 먹어야지. 조선 최대 축제 무대에서 조상님들 눈물 훔치기. 슈퍼볼 무대에서 외국인들 눈물을 훔치기. 후자가 더 짜릿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건 제가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후자는. 전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은 전자를 하겠습니다. 극한 무대에서 트림하기. 극한 무도한 트림 냄새. 진짜 죄송한데 이번에는 제가 좀 편할게요. 트림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진짜 크게 용서해. 고고고. 아 진짜 죄송한데 트림 할게요. 그가 무도화 되잖아. 그 똥꾸렁내 막 똥꾸렁내에다가 토가 막 섞이고 막. 무대에서 리탈 프로필 입고 댄스.
나 우미탈. 나 우미탈 많이 했어. 저 지금 크롭티 입었거든요. 이렇게 못해요.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전국 노래자랑 첫 출연으로 들어가서 얼굴 빛이 빼기 나 그때 진짜 벌에 쏘였나? 쏘였는 것 같아.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산으로 들어가서 화장 고치기. 저는 연말 결선으로 가서 화장을 고치겠습니다. 전국 노래자랑 처음 나갔을 때 부은 거는 나름 제 눈엔 귀엽게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리고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. 근데 후자는 화장을 조금만 예쁘게 고쳐주면 더 예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똥 안 먹었는데 똥 먹었다고 미국에 소문 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 진짜 아 너무 먹었다 소문나면 끝